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7월 2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갤럭시 지플립4와 폴드4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갤럭시 버즈 프로2에 관한 내용 먼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버즈 프로2의 360도 공식 렌더링이 유출됐었고 이번 버즈 프로2 같은 경우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착용감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즈 프로2의 유럽 가격이 IT 유추가 스누피를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 스누피에 따르면 이번 버즈 프로2는 229유로에 판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럽 기준으로 229유로에 판매가 됐었던 갤럭시 버즈 프로 1세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이나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 국내 같은 경우도 전작과 똑같이 239,800원 정도에 측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만약 원자재로 인해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 26만원 내외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지플립4와 폴드4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지폴드4의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물 사진이 IT 유추가 아이스니버스를 통해 유출이 되었고 유출된 모습을 확인해보면 양옆 베젤이 균일화되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가로 길이가 조금 더 넓어졌으며 힌지 부분도 단순화되면서 많이 얇아진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갤럭시 지플립4의 추가 실물 사진이 아이스니버스를 통해 유출되었는데 이번에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전면 펀치홀 부분과 베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베젤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플립3에 비해 많이 얇아진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 펀치홀 크기는 플립3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다시 한 번 더 주름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이전에 테크 크리에이터 테크톡 TV를 통해 유출된 실물 사진을 확인해봤을 때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의 스펙 및 공식 색상이 스누피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스누피에 따르면 공식 모델 기준, 그러니까 삼성닷컴에서 판매될 제품들을 제외하면 이번 Z 플립4에선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 존재할 것이고 내장 스토리지 용량 상관없이 램 8기가가 기본적으로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 색상은 블루, 그래파이트, 핑크골드, 보라 퍼플 색상이 출시될 것이며 Z 폴드4 같은 경우 256기가와 512기가 모델이 출시되고 용량 상관없이 12기가 램이 탑재될 것이며 공식 색상은 그레이 그린, 팬텀 블랙, 그리고 베이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Z 폴드4에선 1TB 모델도 출시되고 추가로 버건디와 그레이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지고 해당 색상 및 용량 옵션은 삼성닷컴 한정 모델로 판매될 것이 유력해 보이며 Z 플립4 같은 경우 512기가 모델도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삼성닷컴 한정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종료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8월에 공개될 Z 플립4, 폴드4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항상 함께 진행하는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새로운 Z 플립4, 폴드4 모델에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이번 Z 플립4와 폴드4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폰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이번에 출시될 갤럭시 워치5와 같은 단독 사은품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만약 사전 예약 상품을 원치 않을 경우 우주폰에 별도 30% 단독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전 예약 접수 종료일까지 이번 사전 예약 게시글에 응원의 댓글을 작성 시 추첨을 통해서 30명에게 편의점 3,000원 상품권 증정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